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해물 칼국수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맛집 버드나무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에서 해물 칼국수 맛집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주도민의 80% 이상은 아마도 버드나무집을 추천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제주에서 엄청 유명세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버드나무집은 함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덕에 있는데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곳까지 해물 칼국수를 먹으러 올까 궁금해졌는데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집이 데이트 코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마치 오이도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함덕에서 데이트를 하고 버드나무집에서 해물 칼국수를 먹는 거죠. 그리고 버드나무집은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도 유명한 외식 장소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죠.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오픈런까지 있을 정도로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었지만 지금은 점심시간만 피하면 줄을 서지 않고도 편하게 해물칼국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조금 쇠퇴한 제주 맛집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깨끗한 세관물로 이전을 하고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도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역사가 있는 맛집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보는 맛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이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매장의 분위기가 맛도 변하게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버드나무집은 맛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인상과 매장의 분위기 그리고 칼국수에 들어있는 해물의 퀄리티가 예전 버드나무집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손님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메뉴는 해물 손칼국수, 매생이 굴 손칼국수, 들깨 손칼국수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해물 손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1인분 주문은 안 된다는 겁니다. 2인 이상 가거나 혼자 가는 경우 2인분을 주문해야 하죠. 버드나무집 해물 손칼국수의 특징은 국물이 아주 묵직하다는 겁니다. 시원하고 맑은 국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골 국물 정도의 묵직함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제 먹은 술이 확 깰 정도로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칼칼하다는 겁니다. 해장을 위한 최고의 국물이죠. 배고파서 와서 먹는 거 아닌가? 아, 국물이 엄청 칼칼해. 그 맑으면서 시원한 것은 아니지만 묵직하면서 묵직하면서 칼칼하고 시원하고 시원한데? 괜찮아. 술 먹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 어우 진짜 제대로 해장이 될 맛인데. 맛은 순한 맛, 보통 맛, 얼큰한 맛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순한 맛은 아이들과 함께 먹기 좋지만 칼칼함이 덜해서 해장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맛은 보통맛이 아닌 매운맛입니다. 매운걸 못 드시는 분이 주문하면 큰일 날 정도죠. 그리고 아주 극강의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얼큰한 맛을 주문하면 됩니다. 저는 국물이 짜거나 간이 세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이 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슴슴하게 드시는 분들은 주문할 때 간을 좀 약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얼큰한 맛은 완전 매울라나? 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맛도 맵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갔더니 이제 식은 다음에 먹으면 되게 간이 세대, 많이 짜대.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 싱겁게 드시는 분은 미리 말해달라고. 면발은 파스타 면인 페투치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얇지만 손칼국수라 그런지 쫄깃함이 느껴져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일반적인 칼국수 면과는 차이가 있어서 조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넓적한 면이 이 집의 시그니처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씹는 맛이 있는 일반적인 칼국수 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칼국수 면발보다는 수제비 면발이 약간 씹히는 게 수제비 느낌이 있네요. 밀가루에서 좀 몰라. 밀가루에서 많이 안 나네. 나는 그냥 면발이 일반 칼국수 면발이어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먹어도 계속 그 쫄깃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면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면은 좀 처음에는 약간 쫄깃한 느낌이었는데 금방 풀어지네. 맛이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버드나무집에 대한 말이 많지만 냉정하게 맛으로만 평가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해물 손칼국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가 한참 부른 상태에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게 느껴졌는데요.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해물 칼국수와 자음을 겨룰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맛은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죠.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칼국수에 들어있는 해물이 별로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살아있는 해물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칼국수에 들어있는 홍합은 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홍합을 사용했다면 홍합살이 아주 통통하고 실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죠. 다지락은 냉동은 아니었지만 신선도가 조금 아쉬웠고 살이 통통하게 차있는 꽃게 정도만 만족스러웠습니다. 해물 상태가 이 정도라면 냄새도 나고 맛도 없어야 하는데 비린내도 없고 맛있다는 게 조금 신기했는데요. 확실히 맛에 대한 이 집만의 노하우가 있는 듯 했습니다. 홍합을 보면 홍합 그 생홍합 그러니까 신선한 홍합 쓰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랬던 게 뭐가 홍합 토실토실하잖아. 생홍합 그 살아있는 홍합 쓰면 신선하지 않아요. 홍합은. 근데 그 반면에 그 정도면 나쁘진 않아. 네. 먹겠네. 가지락만 생가지락 쓰고 나머지는 냉동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해물을 쓰면 그 신선한 해물 맛이 나는데 여기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신선한 해물을 쓰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훨씬 더 맛있었지. 그런 게 좀 아쉽네.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만큼 중요한 건 바로 김치 깍두기인데요. 이 집의 김치 깍두기는 그냥 준수한 느낌이었습니다. 칼국수와 함께 먹을 때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요. 칼국수를 먹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테이블에 있는 깍두기와 김치는 계속 저 상태였습니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칼국수를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해물 칼국수가 땡길 수도 있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굳이 제주의 특징이 하나도 없는 해물 칼국수를 먹으러 올까였습니다. 이런 칼국수는 육지에 널려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런 느낌이죠. 뿔소라나 딱새우, 돌문어 이런 해물이 들어있었다면 제주의 느낌이 조금 더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물이 달라지면 가격부터 맛까지 모두 달라지겠죠. 리스크가 좀 있겠네요. 버드나무집에 대한 결론은 제주에서 만난 몇 안 되는 반가운 해물 칼국수집이다. 그리고 맛도 상당히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선한 해물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버드나무집이 예전의 영광을 찾으려면 노력이 조금 필요할 듯 보이네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제주 여행하세요. 가지락 칼국수 먹고 싶은데 제주에는 그런 데가 없나 그랬더니 여기 있었네. 근데 오이도의 가지락 칼국수 느낌은 아니야. 여기는